관광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해외 출장. 인터넷 검색으로 짜깁기에 만든 엉터리 출장 보고서.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정당 정책연구위원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억울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성들 하루 1년 12달 그 고개 숙이고 일하다가 좀 고개 한번 잠깐 들은 그런 거 가지고 자꾸 그런 거 파고 그런 큰 거 많은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큰일 아십시오. 정책연구위원은 정당에 소속돼 일하지만 신분은 국회 사무처 직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흔히 말하는 국민의 머슴이 맞습니다. 얼마가 됐든 국민의 돈을 제대로 쓰는지 관리하고 감시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 책임과 권한, 바로 국회 사무처에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획재정부 지침을 따라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예산 집행 문제는 네, 저희 국회도 똑같이 기재부 예산 집행 지침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게 찾아가 사무처 직원인 정책연구위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실물을 직접 챙기기는 힘든 듯 손사래를 칩니다. 싶은데 안 한다니까. 틀린. 난 안 한다. 이게 사실 비용 자체는 얼마 되지 않더라도 사무차장하고. 네. 사무차장님. 사무차장님. 사무차장. 사무처장님 차장님. 사무처장. 차장님. 예산하고 보고 다 담당하는. 그래도 혹시 제가 이거 전달하면은 그 조장님께 혹시 전달만 해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이후 국회 사무처는 공식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정당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책 개발을 위한 해외 출장은 정당 책임이라며 심사와 사후 관리 등의 제도 마련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꺼렸습니다. 예산이 교수단체에 배정돼 있으니까 거기서 이 교수단체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 뭐 어떻게 쓰겠다는 좀 자율 사항이라 생각이 되고요. 행정부 공무원처럼 출장 계획서와 보고서를 공개하는 게 상식적이지만 이마저도 미온적입니다. 교수단체가 작성한 거니까 그걸 우리 권한으로 이렇게 바로 공개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좀 판단 여지. 정부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자정 노력마저 외면하는 국회. 당연하게도 국민의 신뢰도는 오래전부터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